사건 사고 났다 하면 최하가 절단입니다. 최하가. 한전은 사고 은폐는 할 줄 알아도 사고 책임진 적은 없습니다. 시공사에 속해 있는 거고 한전에 속해 있는 직원은 아니죠. 그분들한테 뭔 도의적인 사고 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혼자 일시킨다고요? 아저씨 들어왔다고 일하지 말래요. 이렇게 철수하게 되면 그럼 남은 그 공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? 아니요. 그거는 해야 지급이 되죠. 한전의 갑질이죠.